오늘 소개해드릴 원룸은 신림역하고 신대방역 사이에 있는데 방이 원룸 치고 되게 빌트인 잘돼 있고 침대까지 있는 풀옵션 집입니다. 아마 직방이나 다방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내부가 익숙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허위하는 사람들이 이방 사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뭐 허위하는 가격으로 500에 40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실제로 이 집의 가격은 1,050입니다. 뭐 그때 따라서 월세 조금 뭐 1, 2만 원 깎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집의 가격은 1,050이고 그 네이버 지도상의 그 신림역과 거리는 980m. 그래서 100m당 보통 한 1분 정도 걸려서 네이버 도보로 쳐보니까 15분 걸린다고 뜨는데 실제로는 한 10분 정도 남자 성인 남자 걸음으로 그 정도 될 거예요. 보시면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이 화장실이 방과 이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방 통해서 갈수 있기 때문에 방에 화장실이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고 여기 다 이렇게 빌트인이 다 이쁘게 돼 있어서 방은 한 그래도 6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1,050으로 요것보다 조금 더 넓은 집을 뭐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좀 이쁜 방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습니다. 약간 내부는 그래도 오피스텔 느낌 나지만 오피스텔보다는 관리비가 싸죠. 그리고 드럼 세탁기 있고 인덕션 2구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실이고 이 집은 이런 내부를 가진 집이 한세 군데 정도 있어요. 세 군데 조금 제가 모르는 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세 군데 정도 있고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1,050이거나 싸게 나오면 550.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꼭이 호수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요런 이제 내부를 가진 요런 비슷한 크기와 비슷한 위치를 가진 집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요 방이 좀 마음에 든다 하면 문의를 주면 이 건물이나 이거와 내부가 비슷한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집에 한번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대도 굉장히 깔끔하고 위에 선반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1,05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